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뭐지? 재즈가 1-3에 완성이 됐는데? 첫 상점을 보기도 전에 지금 크립에서 뜬 거라 처음 상점을 보기도 전에 뜬 거죠, 이거는? 아, 실버네요. 아, 나 연승이 될래나 모르겠네, 이거. 엎치고 디스코가 없거든요. 이거 일단 재즈를 빼는 게 낫겠다. 얘는 5레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미포는 3디스코는 됐으니까 레벨업을 빨리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나 이거 질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세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젊은 광란자유. 아, 여긴 이기겠다. 이거 3코 유닛들만 올려놨네요 일단은. 어, 바드 1원 먹어온 거 너무 좋은데? 어, 이러면은 레벨업하면 되겠다. 아, 바드가 거기서 딱 1원을 먹어오네. 이거 얘네 못 팔아가지고 이번 턴에 레벨업 못하겠다 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딱 돈 1원을 뽑아주네. 바드가 너무 좋은데요? 어, 얘네는 팔기 싫어가지고 레벨업 안 할라 그랬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지하게 재즈보다 그냥 이거 캐넨 받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부터 들고 온 애들이 있는데. 야, 페어가 4페어네요? 미쳤네. 해볼만 그라가스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자꾸 이상한 애야. 이거 피 100짜리 만나면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센데요. 여기는, 여기는 지면 받아드립시다. 여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레벨업 친다고 6레벨 된다고 이길 수가 없어. 야, 여기가 더 센데. 뭐야, 여기는 왜 사미라가 이성이야. 아이, 뭐야 여기는 또. 아, 여기가 더 세. 이거 헤카림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걔 사기를 치네 애들이 다. 저걸 어떻게 이겨 이거를. 얘네 이성이 붙었으면 조금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아, 진작에 좀 붙지. 바드는 쇼징구인수 주고 쓸 것 같은데. 아, 진짜 안 따라준다 헤드라이너는. 되게 안 좋네요 헤드라이너는 진짜. 그래도 50원 빨리 모았다 나름. 레벨업 한번 민 거 치고는 굉장히 빨리 모았네 50원. 보스로 가야겠다. 아! 너 해라 너. 아예 바드를 삼성을 볼까? 미포는 겹쳤는데 바드는 딱히 안 겹친 것 같은데? 바드는 빈집이거든요? 바드 지금 4마리 먹었고 지금 4마리인데 사실 2마리를 중간에 팔았거든요 아까? 바드를 끝까지 쓸 삼성까지 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바드를 중간중간 팔았는데. 아니 뭐 그냥 괜찮은데 이거 바드? 바드 덱 가는 거? 쇼징구인수가 돼버렸네. 근데 바드 아이템 이런 거 안 갈 텐데 괜찮아? 삼성 붙이면 세겠지 뭐. 아, 내 레벨업 눌렀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말하다가 늦어버렸네요? 바드 원래 쇼진 죽이는 해요. 그래서 쇼진 뭐 나빼드 구인수는 안 주긴 하는데 원래 구인수를 주진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 그래도. 쇼진 구인수에다가 어, 마지막 템 복원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원? 쇼징구인수 복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바드 아이템은 레벨업 밀고. 아, 레벨업 밀면 안 되는데 6레벨에 바드 삼성 봐야 되는데. 아, 정신을 못 차리네. 바드 삼성을 봐야 되나 근데. 아니, 바드 삼성 봐야 되냐 이거? 그냥 빌드업용으로 쓰다가 뒤집게 해주고 뭐 다른 거 갑시다. 빌드업용으로만 쓰자 그냥. 굳이 이거 리롤덱 하기 싫어요 저는. 리롤덱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운이 없거든요. 삼성이 더럽게 안 붙어요. 운이 없기 때문에 별로 리롤덱은 하기가 싫으네요, 좀. 차라리 뒤집기가 여러 개 있었으면 하트 스틸도 노려볼만 한데. 트루 데미지를 갈까? 이거 1코 트루 데미지 둘 다 남았거든요? 트루 데미지를 갈까? 이거 BF 소드도 있는 김에? 트루 데미지 상징을 준 누군가를 하는 거지. 바드가 뭐 지 써달라고 나오는 거야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아! 야,
야 투루 데미지 가래. 야 이거는 투루 데미지다. 이거는 케이틀린 본인한테 물어봐도 이거 투루 데미지 가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은 투루 데미지 받고. 아 이 아이템 들어가야 되는데 곡궁 하나만 줍시다. 키아나는 일단. 나 이거 4투루 데미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투루 데미지를 준 누군가를 가자. 쇼진구 인수가 어울리는 투루 데미지 들어간 애 누구 있을까? 직스가 딱이긴 한데 쇼진구 인수의 투루 데미지면은. 어우 야 이겼다. 어우 위험했네요. 좀 아슬아슬했네요. 다음 증강치 한 번만 보고. 아 이거 시너지가 이거라서 둘 다 이거 기회 한 번씩 버렸네. 근데 이거 먹으면은 이것도 날아가냐 혹시? 훈련봇이 날아가서 기절시키는데 이것도 날아가나 혹시? 훈련봇을 하나 더 먹으면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궁금한데? 이것도 날아가냐? 궁금하긴 한데? 과연 저게 날아갈까? 일단 사투루 데미지 받아봐. 아 에코도 나왔구나. 일단 사투루 데미지 받아봐. 이것도 과연 날아갈까? 가봅시다 한번. 오! 야야야야야야! 아니 이거 아니 뭐야 이거 개웃긴데? 아니 저것도 날아가네? 아니 훈련봇을 하나 더 먹으면 날아가네. 이게 그 저번에 그 제가 전 시즌에 고결 하나 가자. 그전 시즌에 있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나. 호수아비로 뭐 한 게 있는데 호위 임무였나? 호위 임무 그 호수아비 지키는 건 이번 시즌에도 있잖아요. 그 호위 임무를 먹고 호수아비를 하나 더 먹었더니 호수아비 두 마리를 지켜도 한 마리 지킨 것만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번 시즌에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이거 적용이 되네? 쇼진구 인수는 세나 주고 쓰고. 아니 아니지 트루 데미지 상징을 주고 누군가한테 아리를. 아 직스 쓴다 그랬지? 야 이거 키아나야 그거 저 아이템 좀 먹어봐라. 이즈리얼 킬 좀 내줘. 이즈리얼 킬. 아 니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니 까비. 자 여기서 근데 제가 젊은 광란자유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뒤집개를 먹는다? 그러면은 저 9투루 데미지도 가능합니다. 뒤집개 제발. 아 됐어 됐어 됐어. 이거 BF 소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이거 디스코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어 녹수일산 받을까 일단은? 일단은 6투루 데미지로 받아주고 해불망 에코 하나 받아주면서 어차피 BF소 들어가면 야소 그거 할 거니까 합칠 거니까 투루 데미지로 뒤집게 그냥 케넨한테 넣어놓고 그 반짝반짝 효과 받을게요. 일단은 어차피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냥 오 갖고 왔어? 이거 이제 그냥 그 9레벨 가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리롤 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피관리도 뭐 안된 것도 아니고. 아 졌네. 근데 괜찮아 저도 돼. 부인수만 세나 주고 진을 써도 된다. 근데 거물이 없어가지고 트루 데미지 유닛에 거물이 없어가지고 좀 별로긴 하겠다. 키아나야 BF 소드 하나만 먹어오면 안되겠니? 오 코르키의 카이사 씨씨씨기 미쳤다. 아이 개웃긴다 진짜. 허수아비 3마리 날라가는 거 3마리 날라가서 CC기 박는 거 진짜 개웃기다 저거. 키아나 저거 이거 BF소 들어간 카이사 키아나가 킬레면 딱인데. 아 아쉽다. 킬레면 BF소도 떨어지는데 아쉽네요. 크립에서 BF소도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 아마도? 아칼리도 나왔네? 그러면 나 다 모았지. 트루 데미지 트루 데미지를 찾아야 됩니다. 헤드라이너로 9레벨 가서 리롤 치면은 키아나가 됐든 아칼리가 됐든 둘 중에 하나 일단 헤드라이너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꼭 모루까지 까게 만드네 진짜. 이거 BF소드 안 나오면은 끝인데. 다음 턴에 9레벨 찍히게 하겠습니다. 10레벨까지는 안 갈 거기 때문에. 야, 여기서 BF소드 하나만 제발. 그렇지. 야 이거 바드 팔고 슬슬 준비하자. 그냥 준비합시다. 이거 워모그를 키아나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안 죽으면 얘가 아이템 막 그냥 뽑아올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 워모그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키아나한테. 지금 당장에 얘가 이성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바드 빼고 이게 이득이야 그냥 빨리 저거 키아나 그거 하는 게. 근데 죽었네? 괜찮아 괜찮아. 진 아직도 안 죽었어? 아 이겼는데?
오, 야, 진 괜찮은데? 투루 데미지 진을 갈까? 투루 데미지 진? 일단 아무튼 이거 투루 데미지 먹어야 됩니다. 얘가 아무리 봐도 더 난데, 속사포까지 맞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재즈 받을 거면은 이거 얘 써도 되는데? 아, 일단은 그렇지, 됐어. 투루 데미지 됐습니다. 야, 이거 얘 빼고 얘 넣으면 되잖아. 야, 이거 투루 데미지 진 가자. 이거 재밌다. 야, 투루 데미지 진. 진이 투루 데미지로 박아버리니까 쇼진도 심지어 진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괜찮은데? 이거 아칼리 갑옷 하나만 받아줄게요. 번쩍번쩍 효과. 괜찮은데 이거 되게? 그렇지, 여기 죽었고 들어가시고요. 이성작만 보고 삼성작은 보지 맙시다. 진 그거 터렛 그거 되니까. 아니, 진 투루 데미지 박은 거 봐. 엄청 많이 박았어, 딜. 자, 에코 일단 붙여주고. 싹 다 페어예요 지금 이거. 여기 누구니 얘는? 아, 여기 연승 중인 3등이네요. 여기도 세다. 사미라랑 지금 탐켄치 3성 있고 카타리나도 3성이고 여기도 굉장히 강한 조합이긴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저예요. 저 9투루 데미지입니다. 야, 투쇼진 진 갈까? 투쇼진 진 가자. 진 그냥 터렛만. 아, 나 그거지. 젊은광란 자유지. 투쇼진 진 가자. 어, 케넨 이성 나이스. 아, 야소 나이스. 끝. 아칼리 거결 하나 만들어주고. 얘 크라운 가드 하나 갈까 그냥? 키아나는 전투 끝나고 사겠습니다. 키아나 페어는. 야, 이거 얘 그냥 크라운 가드 가자. 딜은 충분해. 구투루 데미지라 딜은 충분해. 이거 그냥 살아, 생존해. 탱 키아나로 가서 생존해서 그냥 막타만 쳐도 아이템 쏟아지거든. 이거 막타 쳤잖아. 그렇지, 이제 막타. 아, 뭐야, 아이템 안 뽑아왔니? 야, 아이템을 저렇게 줘도 녹아버리네. 아, 야, 진짜 투쇼진 들어가니까 진 이거 미쳤다. 털에 차는 거. 아, 세나도 페어인데. 페어 좀 붙여줘. 아이고 참, 페어가 점점 추가되네 오히려. 자, 여기 처형자 조합이죠? 야, 애니 하나 빼고 허수아비 다 맞았어. 허수아비가 3개라 CC기 다 맞았어.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진이 평타 한 대 때릴 때마다 지금 토렛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진짜 빨리빨리 차긴 하는데 토렛? 아, 루시안 이성 이건 좀 좋다. 내가 반각이 없으니까 저녁갑주 아칼리 하나 갈까요? 리프 붙었고 세나 붙었고 진 좀 붙여줘. 그렇지, 됐다 다 붙였다. 키아나 빼고 다 붙였어. 이거 싹 다 팔아도 되겠다. 키아나만 붙이면 끝입니다.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아, 여기 우르고 삼성. 여기도 센 조합인데 막 이거 삼성 진짜 많이 붙었잖아요. 컨트리 굉장히 강한 컨트리 조합이지만 저는 어? 평타 한 대 때릴 때마다 터렛이 추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투루데미진입니다. 저는 들어가시고요. 투루데미진이에요. 뭐 견제할 거 없지 삼성. 사쿠 삼성 같은 거. 어, 아이템 먹어왔네. 용발톱? 그냥 너네가 하나씩 갖고 있어라? 투루데미지 전부 다 켜주겠습니다 그냥. 아, 여기도 투루데미지 되긴 해. 투루데미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개알미워. 투루데미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투루데미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트루 데미지에. 저런, 전스트 유튜브 채널 있거든. 거 가서 배우면 돼 트루 데미지 어떻게 하는가. 아, 끝. 50원 들고 끝나겠네요.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저는. 너가 한 트루 데미지랑은 많이 다르지. 아, 배치 보고 있었구나. 어, 난 배치 상관없어. 그냥 이대로 싸우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트루 데미지는. 그렇지, 허수아비 날려주고. 자, 진 평타 때릴 때마다 그냥 터렛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아, 평타 두 대 때릴 때마다구나.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투루 데미 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진이 그리고 투쇼 진을 줘버리니까. 아, 이게 반각이 필요가 없네. 아, 전역갑주 왜 갔지? 참 생각해보니까 투루 데미진데? 알아봤습니다. 투루 데미진 좋아요. 구투루 데미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